정부가 보육 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다음 달 말까지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300개 항목으로 지표화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35개 종목을 집중 조사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제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95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진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설 연휴 직전에도 강세를 보인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연휴 직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큰 힘이 되고 있군요. 오늘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4포인트 오른 1952.23에 마쳤습니다.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는 소식과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197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72억 원, 5306억 원어치를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9,30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74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 보험, 음식료품 등이 올랐고 기계, 증권, 화학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하이닉스가 1,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1.86% 올랐고 포스코와 기아차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채권단이 3천억 원 규모의 협조 융자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6.38% 올랐고 조광페인트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며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 7종목을 포함해 42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한 종목 포함 404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애플이 깜짝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 그리고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는 0.81% 오른 111만 4천 원의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112만 5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오늘 하루 삼성전자를 1,300억 원어치나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강세는 글로벌 IT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애플이 지난해 4사분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과 IT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은 지난밤 4사분기 순이익이 130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애플의 깜짝 실적 발표가 모바일 기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준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문가들은 이미 많이 오른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면서요. 네, IT 업황 개선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외국인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가 더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에선 더 이상 경기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IT 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 조짐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에 가격 부담을 느낀 국내 기관이 쏟아내는 매물을 외국인이 채워주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 IT주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주요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와 중국의 춘절 효과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LG 디스플레이, 노키아 등 주요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단계라며 장기적으로 200만 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모 설마설마든 100만 원대도 손쉽게 돌파했으니까 200만 원대 절대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 등 보육 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자실을 찾아 2월 말까지 보육, 양육 지원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며 보육을 책임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개선할 부분이 있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 시설의 안전성, 서비스의 선진화, 급식 및 아동 이동 안전도 등을 포함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규모와 부채, 정책 추진 성과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300개 항목으로 지표화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희망서울 생활지표 15개 분야 300개 항목을 확정하고 오는 3월에 구축될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5개 분야는 복지, 경제, 주거, 여성, 교육, 환경과 문화, 건강, 안전, 교통 등이 포함됐고 300개 지표에는 주거, 복지, 교육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의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서울시는 300개 지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대다수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망치 4.0%보다 0.7%포인트, 지난 6월 전망치 4.5%보다 1.2%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3분기에 일시적으로 개선 조짐을 보였던 선진국 경제가 4분기 들어 유로존 위기 심화로 다시 주춤하기 시작했고, 신흥국도 긴축 정책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시 테마주 35개 종목을 집중 조사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반에서 정시 테마주 35개 종목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며 이 중에서 혐의점이 있는 종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가격 왜곡이 심한 정시 테마주에 대해 매매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정치 테마주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부당 이득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에 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8조 2천억 원으로 카드 대란 직후인 2003년 3분기에 39조 4천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은 2010년 1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은행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ECD 27개국의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2%로 칠레 47.4, 미국 47.7, 멕시코 48.3 등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위권을 기록한 덴마크 85.0% 등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7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상장 지수펀드 ETF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연초 후 시가총액이 몸집을 불리면서 다시 한번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주혜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ETF 시장이 연초부터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네, 오늘 장 마감 직후 ETF 전체 시가총액은 10조 9,400억 원으로 작년 말 9조 9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그 가치가 불어났습니다. 2010년 말 6천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700%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던 ETF 시가총액은 이후 9천억 원대로 떨어지며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연초 후 다시 자금 몰이에 나서며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굉장한데요.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위험 분산에 따른 안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해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됐습니다. 개별 종목을 자동차나 IT,
그룹주, 대형주 등 특정 테마로 분류해 묶은 뒤 이들 묶음의 지수 변화를 수익률에 반영하도록 만든 건데요. 이렇다 보니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때보다 투자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TF 한 종목을 매입했어도 결과적으로는 ETF 내에 편입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 구리, 농산물부터 국채, 생활소비재, 태양광에 이르기까지 투자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과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점도 ETF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투자 대상과 또 뭐 안전도 등도 중요하겠지만 수익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ETF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네. 연초 국내 주식시장은 IT를 중심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조선이나 화학, 증권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TF 수익률 역시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수익률에서는 국내 조선 업종 내 대표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코덱스 조선 ETF가 17% 넘게 오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7%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 증권이나 조선운송, 에너지화학 등에 투자하는 ETF들도 평균 15%대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설계된 레버리지 ETF들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첫 출발은 참 상쾌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작년 성과를 볼 때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네, 작년 못지않은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여전해 추세적 전환을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리는 공모형 액티브 펀드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로 자금이 더욱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섹터와 자산의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가 대안 투자처로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처럼 거래량 절반 이상이 상승이나 하락장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에 집중될 경우 ETF 시장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주희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필사와의 냉장고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의 물과 얼음 분배 장치에서 물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패스트필 기술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월필이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이번 판결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개념 스마트기기 갤럭시 노트가 국내 판매량 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은 또 지난달 갤럭시 노트 화이트를 출시하면서 국내 LTE 폰 중 처음으로 하루 개통량도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큰 화면의 장점을 부각한 것과 필기감이 뛰어난 디지털 필기구 S펜을 채용한 점 등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를 믿고 살 수 있는 대리점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대리점 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SK텔레콤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불법, 편법 영업 이력이 없고 고객 만족도 점수가 평균 85점 이상인 매장 등을 안심 대리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일단 3월 말까지 전국 2천여 대리점 가운데 안심 대리점을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새로운 안심 대리점을 뽑을 계획입니다. AK몰은 오늘부터 명절 후유증 상품전을 열어 발마사지기와 찜질기, 안마쿠션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AK플라자는 또 설에 경험한 감동적이거나 재미있었던 일들을 주제로 한 수기를 공모해 100만 원, 20만 원,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